저희 친정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다 계신데 두 분 다 백내장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백내장도 유전이 돼서 저도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살짝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유전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백내장은 노화나 외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 1위 수술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흔하다는 거고 노화로 인해서 누구나 올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력이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드시면 이게 단순한 시력 저하인지 백내장이나 황반 변성 같은 질환의 시작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정기검진이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근데 백내장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병이긴 한데 이게 왜 정확히 생기는 건가요? 뭐 이거 역시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노화이고요. 우리 눈은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순식간에 초점을 잡는 거거든요. 이 작용을 하는 건 우리 눈 안에 수정체라는 구조물을 하는데 이 수정체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변성으로 투명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약간 혼탁해지면 이걸 백내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개 낀 것처럼 보이고 시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하면 백내장을 의심해봐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